유전자가 변한다. 라는 발견은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타임 잡지 맨 표지에 보도될 만큼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현대의학에 그 유전자가 변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만큼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현대 의학자들이 생각하는 죽는다는 것, 죽음이라는 데 대한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죽었다 하면 모든 것은 뭐예요? 끝이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죽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라는 그런 새로운 생각을 현대의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가끔 보셨잖아요. TV나 신문에 그 기사가 나기를, 죽은 사람을 어떻게, 얽혀가지고, 그렇죠. 급속하게 냉동을 시켜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녹여서, 녹이면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최근에 아주 의학계에서 새롭게 대두된 그 후성 유전자 의학과,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여러분, 참 우리 사람들은 생각이 오락가락해요. 일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뉴스타트 할 때 이 일관성 있는 생각으로 밀고 나가야지. 강의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그러나 그것도 뭐예요? 강의실에서 나가서 방에 가면 또 엉뚱한 생각해요. 뭘 먹으면 좋을까? 이래서. 완전히 일관성이 없어요. 유전자에 대한 것, 강의실에서 들은 유전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생기, 그렇죠. 영적 에너지에 대한 것은 싹 잊어버리고, 뭘 먹으면, 뭐를 하면, 나을 수 있는가 하는 옛날 그 아무것도 몰랐던 뉴 스타트를 배우지 않았던 그 상태로 휙 돌아가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에 아주 가까운 상황인데,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가면 의사 선생님도 교인이 돼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보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 답변은 뭐예요? 아, 죽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 놓고 성경을 믿는데요. 자기가 뭘 믿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건 뭐예요? 저는 옛날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서 성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 듣고, 야, 이거, 성경은 이건 웃기는 책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예수를, 하나님을 믿을 수, 뭐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 여러 사람 살아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나는 과학적으로는 죽은 사람은 절대로 못 살아난다 라고 믿는 의과대학생으로서 또 그렇게 배우고 있어. 우리 교수님들도 그렇게 가르쳐. 그러면서 죽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말이 기록된 성경책을 믿는다. 말이 안 되잖아. 그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 일관성이 없어질 때는 우리가 뭐 없어진다 그래요. 뭐 없는 상태. 정신 없는 상태로.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 아차 하면, 그래도, 이렇게, 오락가락 일관성을 벗어나서, 그 일관성을 벗어나면, 뭐라 그래요? 헷갈린다 그래. 그 맨날 헷갈리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 저는, 과학자로서, 내가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속에 일관성이 없으면 뭐예요? 결국 여러분들을 뭐 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정신 일도 하사 불성이다. 정신을 다 집중해가지고, 예. 딱 일관성 있게 목표를 향하여 가면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라는 그 말. 그래서 오늘은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런 새로운 놀라운 사실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냥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죽은 것도 살아날 수 라는 결론에 지금 생물학이 항복했습니다. 생물학자들, 의학자들은 절대로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나냐. 근데 그게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 아, 여러분. 그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게 진짜 맞는 말일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또 댕기고 있어요. 이게 일관성 없는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교회는 그러면 그렇게 교회 댕기는 것은 어떻게 댕기는 거예요? 폼으로. 그런 걸 종교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과학적인 일관성이 없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막연한 존재가 있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말 잘 듣고 착하게 살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 그냥 권선징악적인. 그래서 그 종교심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가르쳐요. 자기 아이들을, 자녀들을 어릴 때.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이놈한다. 그래서 착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어떻게 돼?
혼나지 않으려고 이놈 하면 큰일 나니까 착하기 싫어도 어떻게 착한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이라는 것은 뭐가 없어? 일관성이 없어.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헷갈리게 되는 거죠. 산다는 게 뭔지?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핸드폰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핸드폰 작동하죠. 그렇죠? 핸드폰이 작동을 하려면 핸드폰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기가 다 방전되고 소모되고 나가버리면 그 핸드폰은 어떻게? 죽은 핸드폰이야. 죽은 핸드폰이란 말은 핸드폰이 핸드폰으로서 가치가 없었죠. 그 핸드폰은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전기가 핸드폰의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자, 생명. 오늘 이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생명.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죽은 핸드폰에는 핸드폰의 생명인 뭐가 없다? 전기가 없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은 뭐예요? 생기다. 생기가 다 빠지면 어떻게 돼? 죽는다. 자, 생기가 갑자기 꽉 막히는 때가 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억장이 무너져.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상태를 기절이라고 해요. 그 순간적으로 깜빡 죽어요. 기가 막힐 때. 여러분, 이쁘고 귀여운 손녀 딸이 있는데 딸이 갑자기 전화해서 엄마, 그 손녀 딸이 어떻게 납치당했대. 그러면 외할머니가 어떻게 돼요? 기절하죠. 그 자리에 쓰러지죠. 그 우리는 그 생기가 있어야 된다. 그 생기가 아주 낮은 사람은 다른 옆에 사람이 봐도 생기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기가 없어. 그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어떻게 야 하는 사람이. 그럴 때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다 켜지고, 그 생기는 언제 받아? 알 때. 무엇을 알 때? 아는 것이 힘이다. 진리를 알 때. 그렇구나. 사람들이,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꾸 맨날 헷갈리고, 일관성이 없고, 기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기가 떨어져 있으면 유전자가 다 꺼질랑 말랑 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도 약해지고, 예. 그래서 암세포가 생겨도 죽일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못 죽이니까 어떻게 병원에 가서 약으로 죽일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약들은 면역세포마저도 어떻게 죽여서 면역력을 파괴하니까 그것은 그쪽에는 희망이 뭐예요? 없다. 그저 연명뿐이다. 이거를 딱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 쪽으로 간다? 생명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확고한 어떤 내 속에 생각에 생각에 줏대가 어떻게 해요? 예, 줏대가 딱 서야지. 예, 왔다 갔다 하면 나는
정말 비극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꼭 그 두 번째 줄에 앉았던 그 어떤 남자분이 싱글벙글 하면서 맞아, 맞아 이러면서 강의를 들어요. 듣고 나더니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요. 박사님, 맞습니다.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예. 아, 그래서, 자기가 그걸 봤대요. 자기는 낚시를 좋아한대, 낚시를 좋아하는데, 붕어 낚시가 그렇게 이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저는 낚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붕어 낚는 재미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자기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낚시를 가는데 한 번은 붕어가 아주 좋은 붕어를 거의 20마리를 낚았대요. 낚아 가지고 냉동을 탁 시켜놨대. 그래가지고 한 열흘이 지나서 그 붕어 친구들을 낚시 자랑하려고 내가 다 이거 다 낚았다. 그래서 꽝꽝 얼은 냉동된 붕어를 이제 그 어느 여름날 큰 다랑이에 넣고 물을 채우고 이제 녹아야 되니까. 그래서 녹을 때까지 이제 그 슈퍼에 가서 뭐 이것저것 사고 해가지고 한 두세 시간 후에 돌아보니까 이놈 붕어 20마리가 전부 다 살아났대. 그래서 자기가 무서웠대. 내가 뭐 꼭꼭 뭐 들린 것 같아? 귀신 들린 것 같고. 이거 뭐 얘기하면 믿어줄 것 같지도?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신령하게 느껴졌대.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들을 먹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붕어를 이웃집에 이렇게 한 두세 마리씩 나눠주고 자기가 먹진 못하겠더래요. 뭔가 굉장히 신령한 것을 먹으면 그 자기한테 무슨 해가 올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뉴스타트 강의를 온 세계를 댕기면서 초청을 받아서 했는데 한 번은 알래스카에 갔어요. 알래스카 그 앵커리지라는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어떤 여자가 맞습니다, 박사님.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편이 이제 연어를 잡아왔는데, 예. 근데 이제 그걸 얽혀놨다가, 연어를 이제 요리를 하려고, 구우려고 녹여야 되잖아. 근데 세상에 싱크대에서 연어가 녹아가 살아가지고 팍팍팍 하고 있더래. 귀신 들린 거, 자기가 귀신이 홀린 거. 그래서 이런,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내가 좀 뭐예요? 귀신 들린 거 그거 이거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던 그 기존 관념, 그렇죠? 죽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기존 관념에. 확고하게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막 그게 확 무너지면서 막 의의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현대의학도 이 의의 없는 사실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사람도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결론이 벌써 옛날부터 나야 되는데, 옛날부터 왜 나야 되냐면, 여러분, 한국에서는 좀비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몰랐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뭐예요? 젊은 세대에서 좀비라는 말이 이제 떠돌아 당기고 있습니다. 좀비가 뭐예요? 죽은 시체가 어떻게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 옆 나라 일본서는 좀비 그런 다 알아요. 그건 대한민국에서는 몰라요. 왜 그럴까? 유럽 좀비 다 알아요. 그리고 좀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그런데 그거는 그 설명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죽은 시체가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정신이 없이 왔다 갔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좀비에 대한 단어도 없어. 왜 한국 사람이 좀비가 없을까? 왜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다 좀비라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없는지 아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죽으면 절대로 못 살아나겠더라고. 왜? 염을 하대요, 염. 염을 하면, 여러분, 자, 죽은 핸드폰이 살아났다라면, 그거는 누군가가, 내가 내 핸드폰을 충전을 안 했는데, 누군가 내 마누라가 뭐예요? 또는 내 자녀들이 대신 충전을 해 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안 그러고 죽은 핸드폰이 저절로 어떻게 작동을 시작합니까? 전기를 누가 충전해 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살아났다. 그러면 물고기를 살아있게 하는 건 뭐예요? 생기예요, 생기.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해보면 흙밖에 안 남습니다. 네. 그거를 이런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네. 자, 맞아요.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콧구멍에다가 뭐를? 생명의 호흡. 이거를 생기라고 불러요. 그렇죠? 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요. 자, 뉴스타트 배워보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유전자가 작동하는 것이 사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포의 작동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세포의 작동은 뭘로 결정이 돼? 유전자가 작동 안 하면 세포는 죽은 거예요. 유전자는 무엇을 받아야 작동해? 생기를 받아야 작동. 그 성경이 딱 써놨잖아요. 성경은 너무 과학적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그러면 죽은 사람은 뭐가 나간 사람이에요? 생기가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그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주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예, 그게 성경의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딱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일반 우리 사회 사는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만은 이 성경만은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의사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독교 죽은 사람이 뭘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기독교 학교 대학교에서 어떻게 의과대학이 있을 수 있냐? 좀 그렇게 생각했어. 그건 말이 뭐예요? 안 된다. 근데 제가 결국은 의사로서 이제 최근에 와서 죽은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것을 현대의학이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느냐는 설명은 못하지만 살아나는 것은 확실하다. 라고 그 정도로 의학, 현대의학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았다고. 왜? 흙으로 만든 사람은 생기가 없는 사람이요. 그거는 죽은 흙덩어리에 불과하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면 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참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죠. 못 믿는 거죠. 왜?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 수 없다. 참, 의학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안 믿고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거를, 유전자가 변해야 이 세포가 돌아가는 거를, 병도 생기고, 그렇죠. 또 병도 나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얼면 죽어요. 꽝꽝으로. 근데 얼면 죽어. 죽은 것이 녹으면 어떻게 해? 살아나는 생물들이 많아요. 물고기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이게 확실하게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그 서부 지방 태평양 안에, 그지, 캐나다부터 서부로부터 시작해서 알래스카에서 내려오는 산맥이 쫙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면 그게 이제 아팔라치안이 아니지 시에라 마운틴 산맥이 쫙 내려. 그게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조금 해면에 그 해변에서 한 상당히 안쪽을 들어가서. 시에라 마운틴 산맥이 쫙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콜로라도 쪽 가면, 거기 이제 로키 산맥, 이렇게 있는데. 그 시에라 마운틴 산맥에 그 숲 속에 사는 개구리가 있어요. 근데 이 개구리들은, 그 산 속에서 사는데, 겨울이 되면, 그냥 얼어버려요. 얼어버렸다가 봄이 되면 어떻게 살아나요? 이제 그 아무도 모르죠.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내려왔는데 우연히 그 산에서 사는 그 지역 주민들이 중에 이제 그 사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분명히 얼어 있는 개구리가 봄이 되니까 어떻게? 아, 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사,
방송국에다가 이제 전화를 해서 제보를 하니까, 믿어줘, 안 믿어줘?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개구리가 얼어 죽었, 겨울에 얼어 죽었다가, 봄에 살아난다. 그건 가볼 필요도 없어. 이 정신 나간 놈이야. 아, 그리고 반응을 안 했어.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그 지역 주민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 어떤 생물학자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생물학을 한다는 걸 알고 살아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그러면 여름에 가서 그 산 속에 그 살아있는 그 개구리들, 그 개구리들 이름이 있습니다. 숲개구리라고 그래요. 미국말로는. wood. wood는 숲이야. 숲이죠. 숲개구리. 그 wood frog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돼요? 실험실로 가져오면 돼.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돼? 얽혀보면 돼. 얽혔다가 어떻게? 꺼내서, 살아나는가 안 나는 거면 그 간단해. 금방 증명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했어요. 자, 이겁니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체크를 다시 하고 닫아서 냉동칸에 집어넣습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냉동칸 온도는 영하 8도.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닫고 다 퇴근합니다. 밤새 얽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서 딱 열어보니까 꽝꽝 얼었어. 딱딱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뇌파도 측정해 보니까 없고 심장도 못 맞았고 완전 죽었어 분명히.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그래서 it's hard and crunchy. 녹여보기로 했습니다.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놓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고속 촬영을 했어요.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와. 자.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체온이 떨어져서 얼어버렸을 때는 죽었어요. 자,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기가 나갔다는 말이에요. 생기가 나가면 죽고. 그 다음에 녹아. 체온이 다시 올라갔어. 그러면 생기가 다시 들어와서 살아. 온도가, 체온이 적정 체온. 우리 사람들도 어때요? 사람들의 적정 체온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에요? 예, 36도에서 37도 사이. 이 적정 체온일 때 가장 생기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6도에서 35.9도, 35.8도만 돼도 어떻게? 아, 생기가 안 나요. 안 나면서 어떻게? 아,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지면
유전자들이 작동을 잘 못하고 컨디션이 나쁘고 그래. 그리고 35.5도 이렇게 되면 영 컨디션이 안 좋아. 35도 이렇게 가면 뭐예요? 저체온이 돼. 정신이 아물아물해. 그래서 34도, 33도 되면 어떻게?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어버리면 어떻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온도가 체온이 떨어지면 점점 생기가 어떻게? 생기를 받을 수가 없고 생기가 나가요. 자, 그 다음에 37도가 되면 컨디션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37.5도? 그러면, 들어 누울라 그래. 38도? 되면 뭐예요? 아이고, 열이 나네.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생기를 받아서 가장 활발하게 살 수 있는 그 체온은 딱 그 1도입니다. 36도에서 37도. 그래서 36.5도가 제일 좋은 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어떡해? 우리 몸이 떨립니다. 떨리고, 뭐 좀 입어야 되겠다. 왜 그래요? 체온이 떨어지면 어떡해? 예, 네, 생기가 안 오고 생기가 나가기 시작. 그러니까 추워 뭐라 그래요? 추워 죽겠다. 생기가 나가면 죽겠는 거지. 예, 네. 그렇게 됐어. 그 다음에 추워 죽겠다도 있고, 그 다음에 더워 죽겠다. 그래서 기온이 적당해지면 생생해져요. 그렇죠? 그럼 살아나. 우리 사랑이도 마찬가지. 더운 날은 사랑아, 사랑아. 더워 죽겠어요. 오늘같이 시원하면 뭐예요? 생생해. 생기는 어떤 적정한 기본 여건이 필요해요. 그 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여건이 뭐예요? 온도입니다. 그래서 추위에 노출돼서 내 체온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감기 걸려요. 왜 그렇게? 감기 걸린다는 말은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기 바이러스는 여러분 코 속이나 뭐 이 공기 중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감기 바이러스하고 우리는 항상 같이 살아. 살다가 이제 이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 속으로 들어와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몸에, 몸 안에 있는 T세포 때문에 그래요. 바이러스가 일단 쳐들어왔다 그러면 뭐예요? T세포 팍팍 다 죽여버리니까. 암세포 죽이듯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감기가 안 걸리죠. 근데, 좋아. 그러니까 추위에 한, 두세 시간 떨었다. 그러면 영락없이 감기 걸려. 그 이유는 추운 동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생기를 못 받았다. 생기가 많이 나갔다. 추우니까. 왜? 이상적인 여건이 아니니까. 생기가 와서 활동하기에는. 그래서 생기가 나가면, 죽겠는 거죠. 그래서,
컨디션이 나빠져.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안 떨어지게. 네, 면역력 금방 떨어집니다. 그럼 면역력 떨어진 그때 감기 바이러스가 뭐예요? 아, 이제 내가 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다. 아, 그래가지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온몸 몸 속으로 들어서 난리를 친다 이 말. 그럼 이제 감기에 폭 걸렸어. 그럼 옛날부터 무슨 말이 있어요? 감기 걸리면 어떡하라고? 감기에 걸린 이유가 뭐였어요? 체온이 떨어졌어요. 추웠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최고요? 체온을 올려줘야 돼. 그래서 뜨끈뜨끈한 아랫목에서 어떻게 이불 뒤집어 쓰고 푹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감기 떨어진다. 저는 옛날에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야. 그래서 체온을 다시 회복시켜주면, 저 체온에서 다시 회복시켜주면, 뭐예요? 생기가 다시 들어와서 유전자를 켜주면 면역력이 강해져서 바이러스를 죽여버리면 감기가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열나는 것은 왜 열나게? 열은 왜 나냐 하면 바이러스가 열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독감 걸렸는데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독감 바이러스가 내 몸에 막 열을 내. 천만의 말씀. 독감 바이러스가 탁 들어오면 우리 몸이 면역력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T세포에서 발열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열을 올려서 체온을 어떻게 올려줘. 왜? 싸우려고. 바이러스하고 싸우려고. 그 열을, 바이러스는 체온이 떨어졌을 때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도로 따뜻하게 해주면 바이러스들이 더워 죽겠다 그런다 이 말이야. 그 더워 죽겠다고 할 때 바이러스를 T세포가 잡아먹게 돼 있어. 여러분, 이 세상에 감기약이라는 약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그 큰 나라 가서 어느 약국에 가서 감기약 주세요. 정말 없어. 이 감기약은 진짜 웃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웃기냐 하면 감기약이란 약 속에 들어있는, 이게 뭐가 들어있어요? 네, 해열제. 해열제는 뭐예요? 예. 네, 여러분의 T세포가 발열 물질을 생산해서 열을 올려놓으면 그 열을 어떻게? 강제로 낮추는 약입니다. 웃겨, 안 웃겨? 웃기는 거지. 내 몸에서는 열을 올려가지고 바이러스를 어떻게 죽겠다로 만들어가지고 이 T세포가 바이러스를 잡아먹기 쉽게 하려고 열을 올려놓으니까. 아, 이 바보들이, 약국에 가더니 뭐예요? 감기약을 찾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마인드의 사고방식에 병은 약이다라는 개념이 꽉 박혀 있어요. 병은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뉴 스타트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암에 이깁니다. 그러니까 감기약 먹으면 누가 좋아하게? 해열 진통제입니다. 진통제는 주로 아스피린 같은 그런 이제 약인데 그 진통제들은 주로 면역 세포를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감기약 먹었는데 누구 좋은 일 시켜? 감기 바이러스 좋은 일이라. 자, 체온도 낮춰주니까 바이러스도 이제 좀 살만 나고. 그렇죠? 체온 낮을 때 좋아하니까. 그 이제 진통제로서 뭐예요? T세포의 활동도 억제해 주니까. 바이러스도 뭐예요? 그러니까 T세포가 빌빌해.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야, 이건 내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일주일 이내에 떨어질 수 있는 감기가, 원인 치료를 했으면, 그렇죠. 입을 뒤집어 쓰고, 뭐요? 푹 쉬면서, 물 마시고, 이러면서 푹 쉬었으면, 일주일도 안 갈 독감이, 요즘은 뭐요? 한 달, 두 달을 가고 있다. 계속 약 먹으니까. 암 치료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희대 교수 봤죠? 예. 12년을 계속 11번을 재발하는 거예요. 왜? 또 치료하고, 또 치료해가지고, 또 면역력 약화시키고.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의학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야, 죽는 것도 죽은 것도 어떻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 개구리가 살고 이런 얼었던 생명체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의학계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하, 그래서 그 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구나. 이런,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각 유수한 대학병원의 응급실에서 가끔 가다가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해. 왜? 어떤 환자가 앰뷸런스에 실려왔어. 그래서 딱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죽었어. 죽었어. 그리고 이제 바쁘니까 이 사람 이제 신원을 파악하고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이제 죽은 채로 이제 그 이제 시신을 갖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분명히 죽었어. 그래서 그 이제 그 대학병원 의사가 사망 확인서에 사인까지 했어. 뭐 죽은 거 확인하는 거는 쉬워요. 첫째 뭐 숨 안 쉬고, 그렇죠? 맥박 없어, 안 뛰어. 심장 안 뛰어. 그럼 죽었잖아. 그리고 더 확실히 하려면 어떻게? 눈을 까요. 까면 동공이 죽은 사람 확 열려 있어. 거기다가 대놓고 어떻게? 아주 밝은 그 전지 불빛을 착 비춰주면 죽은 사람은 반응 안 해요. 그죠? 열린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다면 뭐예요? 열렸던, 크게 열렸던 동공이 저렇게 쫙 오므리더라. 그러면 안 죽은 거야. 확실하죠? 그걸 누가 실수를 하겠어. 그래서 분명히 죽었다고 확인을 했는데, 예, 네 시간 후에 가족들이 왔어. 그래서 죽었다고 비닐우백 뭐 해가지고 이제 냉동실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와서 턱 열어보니까 뭐예요? 살아있는 거야, 세상에. 그러면 그 사망 확인을 해준 의사가 똥 돼요, 안 돼요? 똥 되고 그게 또 다 외부로 알려지면 그 대학병원 똥 돼, 안 돼? 그래서 이걸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각 대학병에서 다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은 생명체가 살아. 그래서 아, 죽어도 뭐예요? 살아날 수가 있구나. 그러다가 큰 사건이 터졌어요. 이란에서. 이란에서는 마약,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은 그냥 교수형이에요. 그 37살 난 마약 사범을 이제 체포해서 교수형 시켰는데 사망 확인을 확실히 해서 죽었어.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24시간 후라야 이제 가족들에게 인도하는데, 그래서 이제 24시간 후에 가족들이 와서, 와서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서류가 미비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시신을 가져갈 거라고 해서 냉동칸에서 꺼내놨는데, 가족들이 이제 서류를 다시 이제 뭐 하려고, 대한민국 같으면 금방 됐을 텐데, 그렇죠. 뭐, 이 외국엔요, 뭐, 주민등록증 하나 떼려도, 여러분, 3, 4일 걸리고, 뭐, 독일 같은 그렇게 발달된 나라도 그런 일은 참, 대한민국 빠릿빠릿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막 하루 종일 걸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서류 제출하고, 비닐백을 턱 열어서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살아가지고 눈이 껌뻑껌뻑 하고 있는 거야. 그 살았어. 그래가지고 온 이란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강경파들은, 안 죽었으니까 뭐요? 죽이라 그래요. 사형시켜야 된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사형 완료했어요, 안 했어요? 서류상으로는 사형 완료예요. 의사가 사인까지 했으니까. 그 사람은 죽어버린 거야, 벌써. 근데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온건파들은 아, 이게, 뭔가, 있다. 그 사람, 법적으로는 사형 받았잖아. 그러니까 또 죽인다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너무 가혹하다. 이래가지고, 그게 국론이 50대 50으로 분열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막,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기사가, 이를 안 내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뭐, 영국, 뭐, 이코노미스트, 뭐, 이런 큰 언론사에서 막 다 대서 특필로 보도하고, 이란 안에서 막 데모가 일어나고, 죽이라, 죽이면 안 된다.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최고 종교 지도자가, 죽이지 말자. 알라 신의 어떤, 뭐요. 신만이 아는 어떤 섭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죽이지 말자. 그래서 그 사람 아직 살아있어. 응. 자, 이러니까 현대의학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현대의학에서 가르치지 않던,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소생현상입니다. 네. 근데 미국말로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Auto-resuscitation phenomenon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이 말이 너무 어렵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가지고 바꿨습니다. Auto-resuscitation phenomenon. 그거를 취소를 하고, 나사로 증후군. 성경 보면 나사로라는 젊은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아는 얘기.
그래서 나사로 현상.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탄생한 의학계, 새로운 학문이 탄생했는데 그 학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냉동생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냉동을 시켰다가 그래서 아 그래서 어떤 그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밖에 없다. 는 그런 병에 걸린 부자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현대의학의 기술로는 살릴 수가 없으니까 죽었다 하면 죽는 순간에 죽는 순간부터 어떻게 썩잖아요. 그러니까 부패 현상이 일어날 시간을 안 주고 금방 죽자마자 죽었다 그러면 후닥닥 해서 냉동시키는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큰 그 뭐야 트레일러 트럭으로 끌고 다니면서 이제 그 부잣집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 넘어갔다 그러면 쫙 옮겨가지고 해서 팍 냉동시킵니다. 왜? 첫째,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거 살아나고 안 나고는 누구 손에 달렸는데? 그거는 생기를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느냐 안 보내주느냐에 달렸어요. 그런데 그를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은 아니까.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현대의학이 아주 고도로 발전을 해가지고 이 병,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놓기자. 네. 여러분. 30년 후에 깨나가지고, 병 고쳐도 골치 아프겠어요, 그렇죠? 자기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죽어 있는 동안 자기는 안 늙었는데, 자기 자녀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고, 엉망진창이죠. 그런데도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하려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특히 부자들이.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한국, 그래서 좀비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한국에는 왜 좀비가 없냐?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려고 와보니까, 콧구멍도 막아놓고. 살아날 수가 뭐예요?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 이게 막연하게 죽으면 못 살아, 막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우리들만의 그 기존 관념에 사로졌어. 죽음이 끝이야. 근데 성경에는 죽음 끝이 아니에요. 결국 성경이 뭐예요? 진리다. 하는 사실이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은 죽은, 꽝꽝 얼어 죽었던 개구리도 살아날 수 있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뭐가 죽은 핸드폰이 다시 켜졌다는 것도 뭐가 다시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합니까? 전기가 생명이, 핸드폰의 생명인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 죽은 개구리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것은 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생기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 그런데 그 생기,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과학적으로, 현대의학적으로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 암 하나 낳는 것은 뭐예요? 세발의 피지 뭐. 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생기만 뭐요? 받고. 그럼 뉴 스타트는 왜 하냐? 뉴 스타트 할 때, 여러분, 삼겹살 처먹고 술 먹고 할 때 생기가 좋아하겠습니까? 건강식 할 때 생기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막 몸에 해로운 걸 다 알면서도 막, 막, 몸 나쁜 거 먹는다는 것은 내가 살겠다는 뜻이에요? 죽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뜻, 나의 그 삶에서 나타나는 뜻들이 나는 살 거야. 라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뜻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줄 때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술이나 먹고 뭐 적당히 뭐 세월 보내다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아 죽어도 살 수 있게 돼 있구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구나. 예.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다는 것이 진리였습니다, 옛날에.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였어. 알고 보니 그것은 거짓말이었어. 예.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를 믿으시길.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거짓말을 믿고 살았다. 변할 수 있는 유전자인데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죽음은 끝이다라고 믿었다. 믿음을 바로 가지셔야 돼. 진리를 믿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 이 진리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리를 아 그렇구나. 죽어도 살아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어서 흙으로 만들어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 그게 뭐예요? 맞아 맞아 그게 맞구나. 내가 왜 이 진리를 이때까지 외면하고 살았던가? 지금부터는 나는 진리로 살겠다. 라는 새로운 출발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